이동 노동자 쉼터를 아시나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등 주로 밖에서 이동하며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쉼터인데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6곳을 마련했는데 일부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광명에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이곳에는 컴퓨터와 TV, 안마 의자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쉼터를 꾸며놨지만 하루 이용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8명, 저녁에 가는 기사님들이 오신 분이고 낮에는 간혹 가다 이렇게. 하루에 8명, 9명 정도. 네. 지난 3월 문을 연 시흥 이동노동자 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방문했지만 한 명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쉼터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조차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좀 소문도 내주시고 그러셔야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예약하고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조금씩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정작 이동노동자들은 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혹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이거 공장에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용해 본 적도 없으시고? 네. 고용센터 같은 데 가서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쉼터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쉼터는 임대료 등 예산 문제 때문인지 건물 꼭대기 등 비어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쉼터가 위치한 장소도 문제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상가가 밀집된 이 지역에 쉼터가 있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건물, 가장 고층에 쉼터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간판이 쉼터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데요. 사실상 이동노동자들이 지나가다 이 장소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 운영을 일임하다 보니 쉼터가 문을 여는 날도 제각각이고 개방 시간도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선 지금 같은 쉼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무 시간을 다투는 이동 노동자들에겐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 내에 한 곳밖에 없고 건물 꼭대기에 위치하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뭐 쉬 시간이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대행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가게 상주에 있는 배달원들이라서 가게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편이라 저런 데는 이용을 저런 장소가 있어도 네, 시간이 없단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수원과 광명, 시흥 등 모두 6곳. 경기도는 올해 부천과 포천에 쉼터를 추가하고 안양과 의왕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쉼터. 하지만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이동 노동자 쉼터 존재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특정 직군에 국한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영 씨. 고객과 만남을 이어가는 일상 속에 남는 시간은 늘 고민입니다. 중간에 이제 시간 텀이 있을 때 보통은 장소가 없으면 차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덥거나 추울 때는 이제 차에 시동을 켜놓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이제 이 씨와 같은 직업군과 대리운전, 배달 등의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하지만 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쉼터라는 장소라는 게 있는지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동 노동자의 어떤 계층이나 이런 분류가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노동자 명칭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이들도 많은 데다 다양한 직군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 그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에 제가 속한다는 것도 이제 좀 처음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진짜 처음 들었어요. 좀 남녀 구분을 좀 되어진다면은 이런 인식은 시설 이용자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하루 평균 26명 정도 이용하는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에도 이용층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3,449명으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로 206명이 이용해 4%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010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81%입니다. 사실상 남성 대리운전 기사가 이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마다 남녀 휴게실이 따로 마련돼 있긴 하지만 성별 방문객 수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불편이 뒤따릅니다. 특수고용직의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보면 이제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성별이나 직군 특성을 고려해 시설 구성이나 배치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애초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원시청에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당장 시설 방문계층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거리입니다.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는 먼저 다양한 직업군에 시설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휴식공간 제공 외에도 정책 정보나 행정 지원을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배달 노동자나 또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은 여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방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비로 2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가운데 매년 운영비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최대 6억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고 있는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 10만 시대, 그에 걸맞은 정책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시설 운영 방식에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마련됐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에서 쉼터 조성은 추가로 계획 중인데요. 그렇다면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그리고 배달, 학습지, 뭐 보험 설계사 등 이렇게 업무 장소가 일정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동 노동자 쉼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 장소가 일정치 않고 주로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동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나 이동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인데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디 잠시 비를 피하거나 쉴 공간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 인권적인 좋은 사업의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인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왕에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이고 이후에 또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이제 검토해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홍보의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걸 보면 이동노동자 3,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이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동노동자 당사자들은 단순히 그냥 공간의 쉼터가 아니라 거기에 찾아가면 고충을 상담받고 또 가계금융이나 직업교육이나 당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시설을 빌려주는 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또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해보면 이동노동자들이 필요한 시설은 이거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요? 시도의 특성, 그다음에 그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위치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주로 타겟팅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토바이 주차장, 그다음에 오토바이 안전점검 시설 이런 게 이제 필수적일 텐데요. 그런 것이 부족하면 또 구비를 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평촌 안양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는 대리기사분들이 경기 남서부권의 어떤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평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대리기사들을 위한 특화된 운영으로 새벽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대리기사님들이 주로 새벽에 운영하게 되니까 낮 시간에 공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평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낮 시간에 점심시간이나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노동자 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이제 지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경기도가 이 모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해 있는 6군데,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설할 곳까지 해서 10곳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 특성, 그 다음 위치의 특성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대상과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절실하고요. 두 번째는 돈의 31개 시군의 이 형태로 예산을 뭐 4억에서 5억 들여서 계속 확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이동형 컨테이너식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쉼터를 도입해서 전체 경기도 시로 도시로 확장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